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리턴 대표 감속보이자 기호입니다. 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미난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요. 누구냐면, 아포지사에서 새로 나온 그 100만원대 다 씹어 발라먹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올인원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채널 수가 적지만, 사운드, 컨버터 퀄리티로 아주 끝장을 내버리겠다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봉기를 찍어 볼 텐데요. 자, 박스 모양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다 뜯어버리죠. 내시 길이! 자, 심포니 데스크탑. 이 녀석입니다. 짠. 짜자자자자잔. 자,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는 언박싱이긴 하지만 신제품이고 또 뜯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감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칼! 이 뜯는 재미 좋았어. 우!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심포니 데스크탑이에요. 진짜로 해외 뉴스 뜨자마자 저희 쪽에 연락 주셔가지고 바로 가격도 책정이 안 됐는데 예약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지금 다 이미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단아하죠? 기존에 나왔던 그 아포지 제품들의 박스 퀄리티나 디자인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이 붙어 있을까요? 자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뜯게 되면 아포지 큰 마크가 있고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디오 인터페이스 채널 수가 그렇게 많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적은 채널 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USB 케이블, USB 케이블, 어댑터, 파워 케이블. 자, 아포지 심포니 제품, 보통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그건 것 같아요. USB-C 타입으로 달려있는데, USB-C인가요? USB-CB인가요? 뭐 그런 게 궁금하실 분들 많을 텐데, 자, 바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첫 번째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USB-C에서 C 타입의 케이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길까요? 또 간혹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케이블 길이 너무 짧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싫어. 자, 1.5m, 2m 정도의 CC 케이블을 달고 있습니다. 넉넉하니 좋죠? 작업실이 좁으신 분들, 넓으신 분들 상관없이 데스크탑 형태이기 때문에 2m, 1.5m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USB 케이블입니다. 자, 이 녀석은 한쪽이 C, 한쪽이 B. 일반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포트로 달려있죠? 역시나 구동 잘 되는 규격입니다. 자, 이 케이블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한 2m 달려온가? 궁금하네. 느낌상 길이는 거의 아까 그 케이블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여이. 자, 이 케이블 역시 아까와 같이 1.5m?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똑같은 길이의 USB 케이블 두 개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심포니 데스크탑은 버스 파워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녀석 역시 파워 케이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댑터 자체의 케이블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경은 이런 식으로 일반 구경의 파워 커넥터, 그리고 반대편 AC 케이블 들어가는 3핀짜리 컴퓨터 파워 케이블과 동일한 커넥터가 들어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돼지코 케이블입니다. 자, 어댑터 자체의 길이가 짧아도 이 AC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 뭐 3m, 5m까지도 좀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얘네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의 파워 케이블과 1m 정도 되는 어댑터에 달려있는 케이블 길이. 이 정도면 뭐 작업실이나 그냥 집에서 쓰시기에는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본체! 오, 바디! 요이! 스폰지 완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오씨, 전체 다 빠지는데요? 보이세요? 이거 약간 차 닦는 그 스폰지 밥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가 아주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좀, 뭐랄까, 적당한 무게? 막 아주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멀징 테크놀로지 아누비스 프로보다 얘가 더 가볍습니다. 조금. 근데 느낌상 마감 그런 거 봤을 때 비슷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사이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거의 똑같죠? 데스크탑에 올려놓고 쓰기 편한 그런 느낌이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어차피 저희 이퀄라이저 리버브 샵에서 사용할 데모 제품이기 때문에 뜯겠습니다. 파워링업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퀵스타트 있는데 아주 기분 좋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오, 느낌 좋아. 기본적으로 여기 달려있는 노브 같은 경우에는 심포니 마크 2 컨버터와 동일한 느낌의 노브가 달려 있고요. 클릭감도 좋고 돌리는 스텝감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부드러운 듯 부드럽지 않은. 그리고 뒷모습을 보게 되면 이 녀석 이제 2인풋 그리고 마이크 프리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 메인 아웃풋 55 TRS로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아주 배려심 깊게도 미니 잭이 달려 있어요. 3.5 미니 잭 헤드폰 아웃이 있습니다. 이런 배려심 너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어폰이라든가 혹시 헤드폰 꼭다리 젠더를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헤드폰 아웃 단자가 있지만 전면부에도 당연히 55 잭으로 들어가는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라인이프 단자가 있죠. 자, 뒤에 보시면 USB 호스트 그리고 USB-C로 연결되어지는 커넥션이 있고요. 그리고 파워 꽂는 DC 9에서 16V 30W 암페어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 나중에 혹시나 어댑터 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리버브로 연락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옵티컬 인아웃이 이렇게 있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쓰고 컨버터도 확장하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단아한 모습에 채널 수가 얼마 안 되지만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Made in USA 적혀 있고 3M 굵직한 이 패드 마음에 듭니다. 전 이런 걸 좋아하죠. 별거 없군요. 일단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구독 영상도 좀 찍어보긴 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난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영상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 녀석만큼은 저희가 꼭 조만간 구독 영상과 사운드 체킹 테스트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 국내 이제 들어왔고 저희가 그 수입처 쪽 통관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11월 1일부터 예약해주신 모든 분들 수량들이 싹 다 준비된 거 출고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심포니 데스크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청담동에 위치한 리버브샵에서도 데모가 가능하고 저희가 택배로도 빌려드리고 비교해드리는 서비스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 빠빠룽!